조현 씨는 지난해 MBC에서 했었던 비기너 게임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네. 비슷한 게임 프로그램인데 왕좌의 게임과 차별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비기너 게임에서는 좀 고전 게임을 좀 많이 해가지고 어려웠었는데 왕좌의 게임에서는 그래도 제가 몇 년 동안 해왔던 그런 게임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네,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신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의 김영록 기자라고 합니다. 조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뭐 아리 코스프레 논란 같은 게 있어서 다음에 이제 OGN에서 다시 그 인터뷰하신 걸 보긴 했는데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진분들께 질문인데 방금 이제 비기너 게임 얘기 나왔고 SBS에서 뭐 유희낙락이나 뭐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이승훈 측에서 지지 이런 프로그램하고 어떤 식으로 뭐 차별화를 꾀하시는지 제작진 입장에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입니다. 아리 코스프레 이후 저기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그 인터뷰를 봐주신 대중분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셔서 저도 정말 즐겁게 잘 지내고 있고 오히려 긍정적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게임 돌림픽이 끝나고 이렇게 왕좌의 게임에 같이 MC를 맡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영 제작사 이창진입니다. 왕좌의 게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제작 보고 지금 처음이나 네 자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진이 직접 테이블 세팅을 하네요. 네. 있잖아요. 네. 여기 옆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예. 옆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네. 아 제가 가서 같이 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예. 네. 옆에다가 자리가 마련이 되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케미가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케미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서서로 도와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놀면 안 되는데 너무 죄송하네요. 네. 자 됐습니다. 앞에 팬말이 있어서 아마 본인들의 자리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는데 네 우리 피디님도